700번까지 다 끝내려고 했는데 이제 620몇 번, 방금 19문제밖에 못 풀었네. 그것도 다 푼 것도 아닌데. 오늘 700번까지 할 수 있을까요? 소리가 안 나, 아. 소리 잘 나요? 네, 집에서 잘 안 납니다. 자, 240쪽 난이도 하드는 넘어갑시다. 또 넘깁시다. 쭉 넘겨서 244쪽에 634번. 생태계에 대한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1번, 육상의 주 생산자는 식물이며, 맞죠? 물속의 주 생산자는 식물성 플랑크톤과 시아노박테리아. 물론 시아노박테리아가 남주류인데, 더 정확하게 하면 이런 식물성 플랑크톤 이외에도, 시아노박테리아 이외에도 몇몇 주류가 있죠. 소위 홍조류, 귀조류, 갈조류, 녹조류 하는 이런 것들이 물속에서의 주 생산자가 되겠죠. 그래서 1번 맞다고 처리해야 되고, 2번 생태계의 두 가지 기본적인 특징은 에너지 흐름과 화학적 순환, 물질 순환 에너지 흐름 맞는 말이고, 3번 높은 생태적 피라미드를 유지할 수 있는 만큼의 충분한 양의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먹이 사슬의 단계는 제한받지 않는다. 다시 생태 피라미드 이런 식으로 그리는데, 진짜 이렇게 생긴 건 아니지만 실은 이런 식으로 그리죠. 이런 식으로 편의상 한꺼번에 나타나게 해서 이렇게 그리고 있는데, 가장 아랫단계를 차지하는 것은 생산자. 그러니까 군집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인데, 분해자는 이 생태 피라미드에 포함을 시키지 않죠. 가장 아랫단계를 차지하는 것은 생산자, 그 다음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 까지 나타냈는데, 뭐 4차 소비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차 소비자 이런 거 없습니다. 100차 소비자는 더 있을 수 없고, 왜냐하면 요 생산자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무한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 에너지가 무한, 이 생산자가 무한히 증가하면 더 이상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이걸 어디에 빗대냐면 피라미드 회사에 빗대서, 절대 피라미드 회사에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랬어. 피라미드 회사를 차라리 차려. 그래서 운영을 잘하면 지는 돈 벌 수 있어. 사기쳐서. 근데 정당한 방법으로도 할 수 있어.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정당한 방법이 아니죠. 막 강매하죠. 왜 이렇게 잘 알지? 내가 한번 가봤어. 어떻게 가게 됐어. 딱 2분 들으니까 저건 100% 사기다라는 걸 알겠어. 사람들은 거기 현혹되어서. 자, 그래서 3번 옳지 않은 말이고, 따라서 그 먹이 사슬이 길게 있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이 생태 피라미드에서 소비자가 막 5차, 6차, 7차 쭉 가지 않는 것은, 그러니까 먹이 사슬이 되게 정해졌다는 얘기예요. 그 길이가 그것을 두 가지 가설로 보통 설명하는데, 방금 얘기한 것이 에너지 가설이죠. 생산자가 갖는 에너지가 무한하지가 않아. 그것이 에너지 가설이고, 또 하나는 동적 안정 가설인데, 왼쪽 컬럼에 써놨어. 동적 안정 가설. 먹이 사슬이 이렇게 있는 경우하고, 이렇게 있는 경우하고, 어느 게 더 안정하냐. 이게 더 안, 다시. 상위 영향을 단계로 갈수록, 동적 안정 가설이라는 얘기는, 물론, 먹이 사슬이, 먹이 그물이 복잡할수록 생태계 평형은 더 잘 유지된다. 생태계가 더 안정적이다.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야, 지금은. 그래서 지금 동적 안정 가설인데, 옆으로 하니까 헷갈릴 수 있겠다. 생산자에서 생긴 변화가 1차 소비자에서, 그럼 그 다음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로 계속 연쇄적으로 영향을 주죠. 그런데 그 먹이 연쇄가 길수록 더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얘기야. 이를테면 지금 이게 3차 소비자가 있고, 예를 들어서 4차 소비자까지 있다고 쳐봐. 생물 농축을 예를 들자. 그럼 생물 농축은 상위 영 단계 갈수록 더 심각해진다. 그럼 먹이 사슬이 더 긴 것이 더 안정하지 못하다는 얘기지.
이래지? 그런 개념입니다. 동적 안전가설이. 그래서 이 생산재에서 조금만 변해도 저 최종 소비자에 가면 크게 변화가 생긴다. 그럼 이게 더 길어지면 더 많은 변화가 생긴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 상위형 단계일수록, 그래서 상위 포식자가 때에 따라서는 멸종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그것이 동적 안전가설. 4번 선택지 볼게요. 화학물질은 유기체와 무생물 사이에서 재순환한다. 물질 순환 맞는 말이고. 5번 군집의 변화와 천혜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인간이다. 맞죠? 635번 넘어가고 636번 다음은 질소순환 과정 일부를 나타낸 것인데, 옳은 것은, 자, 이제 구체적으로 칠판에 정리 안 해도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가 과정은 질소 기체를, 질소 분자를 암모늄 이온으로 바꿔주는 과정인데, 가 과정을 질소 고정작용이라고 하고 세균에 의해서라는데, 그러한 세균을 질소 고정 세균이라고 하죠. 나 과정은 아질산 이온에, 아질산 균에 의해서 일어나고, 다 과정은 질산균에 의해서라는데, 나다 합하면 그것이 질산화 또는 질화 과정이 되겠죠. 나 과정은 아질산균에 의해서, 다는 질산균에 의해서, 그 다음에 라는 식물이 질산